이게 편도 편도 볼만한 거. 모노레일 가는 모노레일 가는 길은 안 보여? 모노레일로 올라와서 저기서 캐럿터가 내려오면 빡치는 선선이야. 페이스가도 이렇게 사는 저 반대편에 있어. 케이블카가 이게 원래야. 버스만 모노레일로 가면서 가면서 또 저외 가서 이걸 타고 먹겠다. 등적인데 그지? 그렇게 만들어놨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색깔 되게 예쁘네. 시간을 이렇게 맞췄습니다. 타고 올라가서 내려오던가.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기서 그래서 타고 내려오던가 이렇게 하는 게 올라와서 케이블카 내려온 다음에 유람선 타고 가는 거지. 그것도 따로 좋다 그지? 뭐야? 패키지로 팔면 이거 하나 타고 그건 안 탈 수도 있겠네. 제천시에다가 저거 민원 넣어야 되겠다. 아이디어. 저기서 보기에 가차치 엄청 멀어 이게. 숙사 무슨 숙사인데 이게? 저게 뭐요? 뭔 차이? 뭔 집이요? 5,000원짜리? 아니 저 집이니까 10,000원짜리. 펜션 아니야 펜션? 펜션? 내려놔 봐. 펜션일 수도 있겠다. 아 그럴 수도 있겠다. 테니스장도 있고 뭐 펜션일 수도 있어. 맞아. 그지 말하네. 다리 바로 빠져버리는데. 떨어지면 안 되는데. 그걸 왜 내리다가. 이걸 갔다가 또 내려오려면 안 돼. 빨리 올라갈 줄 알았어. 야, 볼 게 없어. 야, 내려오는 거 진짜 빨리 내려오죠, 저 위에서. 내려오는 거 훨씬 가셨거든요. 바람 불면 이렇게 될 것 같아. 세게 불면. 저 농장도 하세요. 하나 불면 볼 게 없어. 경관이 멋있어. 뭐가 있는 게. 이렇게 개나리 심은 거야? 개나리가 이렇게 심은 거 처음 봐. 이런 걸 보는 거지. 그치?